경찰이 되기 위해선 첫째, 기초 체력이 있어야 해요. 경찰관은 24시간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요. 밤새는 일이 많고 또 도주하는 피의자를 뭐 쫓아가야 되는 상황도 많이 생기니까요. 체력이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. 잇몸 일으키기를 할 건데요. 남자는 성인 기준 1분으로 1분에 58개 이상, 여자는 50개 이상을 해야 돼요. 근데 우리 친구들 58개, 50개 할 수 있어요? 아니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니까 30개씩만 할 거예요. 네. 아, 별로 자신 없어요. 체력, 기초 체력 하면은 뭐 팔굽혀펴기나 잇몸 일으키기인데 못할 것 같아요. 준비 시작. 하나 둘 넷. 머리를 꽉 잡아. 열 하나. 57초. 그만. 여자 대원들의 기초 체력은 어떨까요? 54초. 20개 채우자, 20개. 한 개만 더. 55초, 57초. 안 돼. 어, 이게 저질 체력이네 다들. 응,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찰을 훈련할 수 있겠어? 다음 대원 누구? 리더, 리더가. 과연 리더 용진이는 드림 키즈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? 자신 있죠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운동이니까. 시작. 35초. 와. 와, 40개 통과했네. 자, 이번 훈련은 팔굽혀펴기야. 팔굽혀펴기를 할 때 성인 경찰들은 1분에 58개를 해야 하지만 우리 대원들은 20개를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. 강의 준비 시작. 시작. 셋, 넷, 다섯, 엉덩이. 다음 통과, 강요 통과. 준비, 20개 이상 시작. 하나, 둘. 진짜 땅이 안 나, 이거 안 돼. 여기 와봐. 진짜 땅이 안 나. 나이 지났어. 일어나. 몇 개 있지? 개인가? 가람이 두 개. 시작. 52초. 그만. 일어나 탈락. 진규 한 개 했어. 들어가고 다음 대원 누구? 용진이. 준비. 20개 이상. 준비. 진규야, 지금 우는 거니? 진규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? 아, 더 잘할 수 있었는데. 운동을 계속 안 하니까, 놀기만 하니까, 저는 하다가 안 하니까 실망했어요, 제 자신한테.